안녕하세요, 성님들. 오늘 주린이 강좌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차이에 대해서 저 겸손한 주먹 한번 들고 와봤어요. 오늘 이것만 공부해도 주린이 탈출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것만 해도 이미 중수로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차이는 뭐고? 뭐 영업이익 얘기 많이 하고 당기순이익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실제로 차이를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한번 봐봅시다. 이익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 세일즈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자동차 부속,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속 회사인데 뭐 엔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매출 원가라죠. 원가를 쭉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 이익에서 이제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관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예. 이 영업이익 중요하다고 지금 빨간색 붉은 글씨로 해놨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하고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 빼면은 마찬가지로 빨간색 굵은 글씨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예,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여러분 영업이익 하려면 목적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사업 관련해서 영업이익 말씀드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 여기까지 영업이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뭔가 이제 당기순이익도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으로 실제 재무제표. 더존비주원이라고 뭐 저는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뭐 한참 많이 올랐고 지금은 좀 떨어지는 중인데 뭐 좋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는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럼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주식시장은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내려올수록 좋은 거죠. 예, 내려올수록 여러분은 환호를 질러야 됩니다. 뭐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층의 이제 전쟁이죠. 그 뭐 대립 이렇게 생겼죠. 주택 보유자하고 주택 미보유자는 만약 주택 가격이 올라 버린다. 뭐 보유자 그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 차익을 얻겠죠. 미보유자들은 앞으로 사야 되는데 뭐 주택이 올라 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게 세대 간의 전쟁 이러시면 세대 간의 이제 뭐 옛날 세대, 오랜 세대, 현재 세대 이런 식으로 막 대립이 있고 그런데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다 대립입니다. 보유자하고 미보유자 간에 보유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좋고 미보유자는 떨어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사줄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릴수록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내리면은 이제 조금씩 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매입을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한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그걸로 또 한 10주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급하게 뭐 비도도하고 갑자기 저기 꽂혀가지고 그야말로 꽂혀가지고 한번 사면 이제 후회도 그만큼 급격하게 찾아오는 거죠. 현자타임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잘 하시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더존비주얼은 좋은 그룹인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많이 내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더존비주얼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격 많이 내리면 환호성 지르면서 사도 충분히 좋은 기업입니다. 목적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삼성전자 주식회사 정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회사는 목적에 보면 2조에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한다.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 뭐 이런 식으로 아시죠? 뭐 삼성전자에 뭐 P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통신기기, 뭐 핸드폰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도 팔고 태블릿도 팔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 제가 편집했어요. 그 다음에 엄청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웬만한 목적 사업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쭉 내려가면 부동산업이 있어요. 이거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영업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이익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 자기가 자기 회사가 생존하면서 경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경영 활동을 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핸드폰 하나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하나 있는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모든 비용이 이제 영업 거기서 이제 핸드폰에서 나와가지고 판 그 매출액만큼 매출액에서 원가를 제외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광주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으려고 해요. 광주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이제 부산에서 더 낮은 세율이라든가 메리트를 줘가지고 갑자기 부산으로 틀었어요. 그러면은 광주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파는 것은 삼성전자의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삼성전자의 본업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광주공장 파는 거지, 이런 팔고, 샀다 팔았다, 땅을 샀다 팔았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여기 부동산업이 없다, 그러면 광주공장 파는 거,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기타 손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근데 부동산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산 원체에 삼성전자가 전국에 공장 부지도 많고 해외에도 부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부동산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동산으로 이제 자기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업이 있으면 영업이익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동산 파는 게, 부동산이 없으면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한테 영업이익을 좀 더 크게 보이려고 싶으면 부동산도 미리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놓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좀 이제 부지를 팔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그때 뭐 세무서 가갖고 신고해도 되겠죠. 세무서나 정관도 고치고 이제 뉴스 하나 준비했어요. 새벽배송 마켓컬리 이번엔 랜턴 사업도 본다. 랜턴 사업을 진출한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정관 변경을 통해 7개의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여기 뭐 삼성전자 이 정관에 추가하는 것 같이 마켓컬리도 렌터 사업을 진출하려면 먼저 정관에 추가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아다리가 딱딱 맞죠. 여러분 이런 설명 드릴 수 있는 데는 주마 저밖에 없어요. 겸손한 주마. 앞으로도 겸손하게 네, 잘 지내겠습니다. 또 더존 비전에 목적 사업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사업보고서인데요. 사업보고서에도 목적 사업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뭐, 더존 비전이 뭐 하던 회사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기업에 다니고 계시면, 사기업에 그 회계 프로그램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더존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프로그램 거기 만드는 회사고요. 그게 이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고, 뭐 여기도 쭉 마찬가지로 있고, 엄청 많아가지고 좀 줄였어요. 이제 회사가 작을 때는 목적 사업이 별로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이제 하고, 이제 회사가 커질수록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도 매매가 잦아지면 부동산도 뭐 추가해서 넣고, 방금 전에 마켓컬리 같이 렌탈 사업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회사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은 그러죠. 네. 영업이익은 그러면 뭐냐? 그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다.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부동산업이 없으면 거기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무서에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이제 기타 비용으로 드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정관회가 방금 전에 삼성전자나 그런 회사 같이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이 거기서 이제 평가 손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땅이 워낙 많아가지고 매년 수십 차례씩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게 뭐 영업행위처럼 일어나요. 그러나 아주 작은 회사가 있다. 한 10억짜리 땅을 어디다 공장을 짓으라고 땅을 사는데 이건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그 사는 것도 영업 활동 포함은 되지만, 만약에 그 땅을 팔면은 이제 10억에 샀는데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 땅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손익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업이라고 할 수 없죠. 영업이라는 것은 그 항상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자기네 본래적인 그 경영 활동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영업이익에 들어가지 않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관리비와 판매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하고 똑같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감한 관리비하고 판매비, 상품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유지 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 받기, 광고 선전비 등을 줄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 매출금, 받은 어음, 미소금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체류하는 대손상각비와 인원 감축, 부서 통합 등 기업 구조의 결과도 반영된다. 이게 영업에 포함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 중앙일보에서 한번 따왔어요. 뭐 세무상가, 뭐 회계상가 그분이 칼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에 뭐 쭉 있고, 중요한 것은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외의 요소가 작용한 단기 순손익보다는 영업이익 숫자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단기 그 영업이익 회사의 이제 본원적인 활동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부동산으로 자꾸 말씀드린 게 이게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드린데요. 영업이익은 이제 회사의 본원적인 경영활동. 삼성전자가 핸드폰, 아주 작은 기업이라고 할게요. 핸드폰만 파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핸드폰만 팔아가지고,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야지. 자꾸 막, 딴 데 눈치를 보고, 뭐,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팔라가고, 주식을 매수 매입하려고, 거기서 평가 이익을 한번 보려고 하고, 뭐, 부동산을, 평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경영 활동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기타 손익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매일매일 이게 매년 매월 이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락이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의 안정성에 한 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뭐 저기 어느 누구도 주위 기교를 듣지 않은 홍남기 청장님께서 또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또 이제 부동산 가격 내린다고 조심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한 1000번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뭐 식사하시고 나면은 뭐 배커트리라고 한 말씀 그런 말씀 계속 하시니까 부동산 가격 내리면 부동산 이익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론 아주 좋은 상태지만 부동산이 화랑이지만 이런 일시적인 이익을 더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회사의 경영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단기라는 말은 여러분 순이익이란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 주주한테 귀속되는 그야말로 순이익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이익 중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앞에 이제 순자라고 붙었죠. 순 여러분한테 순 귀속되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기는 한번 볼게요. 44기가 더존비지원에서 가져왔거든요. 44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 뭐 쇼와 8년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일왕의 탄생일인가 아니면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매국노 아니어가지고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쇼와 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일왕 임용인가 뭐 임명은 아니고 뭐 일왕이 거기 저기 뭐 의자에 앉는 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관식. 그건 영국인데 뭐 하여간에 거기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뭐 AD 비포 크리스트 BC 몇 년 이렇게 AD F 뭐 AD는 뭐지? 뭐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는 일정 강력 때 쇼와 8년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년에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이제 그냥 쇼미더머니라고 할게요. 쇼미 1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데 더존 비주얼은 그 옛날에 1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 44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기죠, 여러분. 그러면 43기는 뭐가 되겠어요? 정기죠. 아주 단단하죠, 여러분. 42기는 전정기. 여기 단기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현재의 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1월 1일부터 얘는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2020년 3월 1일부터 이제 분기별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회기는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이지만 회기 시작하는 연도가 다르죠. 월이 다르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더존비지원 같은 게 사업보고서가 이제 45일 이내에 내게끔 돼 있거든요. 회의가 끝나면 그러니까 한 2월 중순쯤 나오겠죠. 얘는 사업보고서가 한 4월 중순쯤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회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1월 1일부터 깔끔하고 또 주린이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회계사들이 이때가 제일 바빠요. 이제 결산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용증권 같이 좀 회계 다르게 해갖고 좀 회계사들 좀 일거리 없을 때 이제 불러드리면 좀 싸가게 해주고 이런 게 때문에 좀 이제 좀 뭐지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신용증권 같은 기업 자체가 좋고요. 단기라는 말 설명 들었고 순이익이라는 말 설명 들었고 그럼 단기 순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뺀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하고 금융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이제 법인세 비용은 이제 법인세를 더 주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법인세는 그 국가에 관한 채무입니다. 국가에 돈 안 갚으면 어쩌게 돼요, 여러분? 잡혀가죠, 형무소 가죠. 세금은 여러분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뭐 권리는 아니죠. 뭐 의무죠. 엄청난 의무죠. 여러분 국방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죠. 국방의 권리. 납세의 권리 아니죠. 의무죠. 이거 의무 안 지키면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뭐 의무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오래되니까 뭐 한 10년에 하나씩 까먹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의무는 그만 지키고 좀 권리 좀 찾아먹고 싶네요. 좀 권리 좀 하나 주시고 떡 좀 하나 먹여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좀 일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기순이익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단기순이익은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등 각종 비용을 모두 차감한 잔여이익의 개념이다. 주주이익의 계속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 핵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영업이익에서 이제 보통 이제 회사도 뭐 운전자본 같은 거 빌리고 그러면 저기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빼고 보통 이제 영업이익에서 금융 비용 빼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는데요. 그냥 법인세는 이것은 그 뭐 어차피 법인세는 당연한 거니까 이건 빼고 그냥 단기 손익이 나온다고 할게요. 표현을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빼면은 금융 비용 빼면 단기 손익이 난다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시켜 볼게요. 영업이익은 백날 해 봤자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자를 내라는 내기 전에는 이건 은행 돈이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회사 자체가 은행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돈을 안 내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 그거 채무 불이행이고, 예, 부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안일 부자에다가 이게 건을 도자예요. 도자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건을 도자. 돈을 건네지 못하면 부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은행. 은행에다가 돈을 건네지 못하면 부도 처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채무 불이행도 마찬가지고, 만약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손익 비용인 이자 비용을 안 내면은 얘는 이제 회사가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다. 주주 것이 아니다. 이제 회사 자산이라는 게 자본 있고, 자기 자본 있고,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자본하고 부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상식이죠. 만약 여러분 자본은 부채를 뺀 자녀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자산이 1억 있다. 그중에 부채가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 자본은 1천만 원인 것이고 만약에 부채가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본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지 자기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예요. 여러분 부채라는 건 부채에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고 여러분들 자본은 그냥 나머지는 쪼가리가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쪼가리가 굉장히 더 크죠. 부채는 그냥 정해진 금리 한 2% 연마다 20% 붙는다. 그럼 2% 갖고 나면 끝이지만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여러분 주주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은행이 벌 수 있는 돈은 이익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채권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대출을 얻었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얻었는데 작년까지 한 3% 하다가 올해 은행이 어려워졌다고 5% 받으려다 하면 누가 더 늦겠어요? 콧방이 깨버리죠. 왜 그러냐면 계약에 의해서 이미 고정금리로 금리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동금리면 올해 3%고 내년에 5%로 올라갔다 그래도 내야 되겠죠. 그 다 계약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상태상으로 이익임여금에 속하면 해당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되거나 기업 내에 유보한다. 제가 뭐 강의 때마다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배당하거나 기업 내에 유보한다. 기업의 흑자와 적자 상황을 못 알게 단기순 손익이라고도 부른다.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단기순 손익. 손자가 이제 바뀌었죠. 손은 이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주당순이익. 이건 좀 기당 earning per share. 이게 순이익이에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가. 주식 발행을 한 10주 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을 10주로 나누면 EPS가 나오는 겁니다. EPS 많이 들어봤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PER이에요. EPS가 나오면 이제 PER이 나온다는데요. PER은 그야말로 간단합니다. PE 이것이 레이셔죠.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프라이스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 대비 EPS 주당순이익 이거 하면은 이제 PU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당순이익이 얼마인데 현재가는 뭐 만 원이다. 그러면 비싸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싸다. 다른 기업에서 훨씬 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PR이죠. PR 하면 이제 상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PR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나 다 PR 하죠. 아무리 주인이라도 해도 PR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PR이 높다. PR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 가격을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표시를 많이 내죠. 예. 여러분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PR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악 지르셔도 돼요. 나도 안다고. 주가 순익 비율은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순익은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지표다. 주가를 한 주당 순익으로 나눈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하고 한 주당 순익이 천 원이라면 PER은 10이 된다. 그러죠. PER이 10이면 이제 PER의 역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 실손익 계산서 더존비용권 이제 본다 했죠? 한번 봐봅시다.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 나와요. 그다음에 매출원가를 이제 마이너스 시키면 매출 총이익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마이너스 시키면 이제 영업이익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매출액이 이게 여기가 100만 원, 10억, 3,060억이 매출액이면
이제 쭉 빼고 판매기업까지 빼면은 이제 760억이 영업이익으로 된 거죠.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있고 금융 수익과 금융 원가는 이제 나눠놨죠. 금융 원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조금 많네요. 75억 금융 수익이 한 3억 마이너스 72억을 해야겠죠. 기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33억 기타 수익에서 비타비 빼면은 플러스 한 33억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마이너스 한 40억 정도 되겠네요. 39억.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39억 하면은 뭐 대충 맞죠, 여러분? 이게 법인세 차감점 순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법인세까지 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당기 순손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손익계산서 볼 때 재무제표 중에 이제 산익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재무에 관한 모든 표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손익계산서도 있고, 막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산표도 있고,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제 모든 제자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한테 눈에 있게끔, 제일 처음에 이거 구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지,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매출액이, 근원적인 경영의 바탕이죠.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원 총액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 자세히 봐야 되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원가 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거기서 이제 법인세까지 최종,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 나고, 아우, 숨 막히죠, 여러분? 아우, 저도 숨 막히 죽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43기하고 42기, 여러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뭐가 뭔지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44기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염치 없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살짝 끼워놨어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244명 벌써 이제 슬럼프거든요. 시작한 지 뭐 한 달 만에 벌써 슬럼프에 걸렸어요. 더 이상 구독자가 늘어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조회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조회수도 한번 보고 그냥 나가시고, 제가 전생에 제의를 아마 많이 지었나봐요. 그리고, 이게 좀 어마한 말씀, 받아들이면서, 좀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수익 창출되려면 유튜브가 4,000시간 이상 봐야 되는데, 여러분, 566시간밖에 안 봐오셔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뭐 권장하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뭐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녁에 잘 때, 무음으로 해놓고, 틀어놓고 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낮에 공부하실 필요 없고, 낮에는 보실 필요 없고, 저녁에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이제 주무시면 머리맡에다가 이제 딱 대세요. 전두엽 있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귀신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전자파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전두엽에다가 이제 뭐 비석에다가 문구 새기듯이, 이제 새겨 넣을게요, 여러분. 레이저로 조각하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꼭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것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수익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여러분들 총 시청한 시간이 4,000시간 넘으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때 광고 봐주시고 지금 광고 다음 넘기세요,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저 구글이 돈 벌면 배 아프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 48시간 조회수인데요. 정점 한번 찍었죠? 벌써 슬럼프예요, 여러분. 정점 한번 찍고 이제 그래프가 제 코스피 내리는 게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폭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조회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제 한치앞도 지금 모르는데, 지금, 제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사람 한 명 살려주면 되십시오. 또, 오늘 점심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흉측한 것이, 쇳바닥이 아니고, 뭐, 쇳바닥 이런 거 아니고, 저 명란젓이에요. 명란젓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즘에 햇반 하나 있다가 명란 하나 먹고, 이게 하루 한 끼예요. 제 체중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여러분. 좀, 자꾸 어려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좀 보시고, 아,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 그냥 좀, 구독 한번 눌러주자. 여기, 여러분,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태극기, 여기 딱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손가락 한번 대보시면, 신기하게도 구독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거 클릭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 클릭해보면 구독 취소해보니까, 그건 진짜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고, 그럼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제 구독 취소해보려면 저 악질러 버립니다. 저 찾아갑니다. 저녁에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제, 키고 있으면, 핸드폰 키고 있으면, 저 전자파로 찾아가가지고, 밤새 내내 악질러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제 애기 목장갑이에요. 이건 제 목장갑이고. 뭐 드리려는 맛은 딱 예상이 가시죠? 집이 애기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애가 둘이거든요. 자꾸 어려운 말씀 드리게 되는데 애가 둘이다 보니까 목장갑이 참 귀엽죠. 이제 저 혼자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살림이 안 돼가지고 애가 둘이는 애기 한 명당 2억씩 든대요. 애기 두 명이면 이제 4억 든다는 얘기죠. 얘기도 어쩔 수 없죠. 이제 7살인데 이제 같이 가서 일해야죠. 이제 지도 이제 2억
그걸 어떻게 한번 메꿔보려면,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 하는데, 저희 집은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애기들한테 좀, 우리 아가가 지가 막 힘 세다고 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힘 세려면, 이제 노가다 한번 갔다 오면 그런 말 전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시고,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참 어렵게. 그리고 아까부터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렸죠, 여러분.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주방과 함께하는 주식다 재테크, 여러분,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아,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사정하고 그런 성격 아닌데, 사람 한 명 살려주신다 치고,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뭐, 이것은, 뭐, 항상 붙어야,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어차피 공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 추천 동영상 다른 강좌하고 다른 기업 분석도 한번 올려놓을게요.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침에 방금 전에 명란젓하고 애기 목장갑 하나 보시고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정합니다. 한번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